Subscribe me. 엉금엉금 거북. 영자, 영자. 어, 너는 엉금엉금 느림보 거북? 어머머머, 느림보라니. 아, 나왔다. 내가 얼마나 빠른데. 에이, 정말이야. 한번 볼래? 오, 오, 거북아, 같이 가! 야호! 물속에 사는 1000m를 3분 만에 갈 수 있다구. 1시간 동안 30km나 갈 수 있지롱. 우와! 알았으니, 좀 천천히. 잠깐만! 이젠 느림보라고 못하겠지? 열심히 헤엄쳤더니 배가 고프네. 뭘 좀 먹어야겠다. 뭘? 이야! 산호다! 산호, 김, 미역, 다시마 모두 내 먹이야. 아, 작은 물고기나 해파리, 새우를 먹기도 해. 그렇구나. 좀 천천히 씹어. 씹다니, 난 이빨이 없는걸? 뭐? 오, 정말이네. 그럼 어떻게 씹어? 난 턱이 아주 튼튼하고, 또? 또? 턱 위아래에 돌기가 나 있어서 음식을 잘라 먹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어, 거북 친구다. 아이, 참. 내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니까. 수컷 거북이 짝짓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짝짓기? 응, 나처럼 예쁜 거북을 보면 수컷들이 지금처럼 등껍질을 두드리거나 머리에 코를 비비는데 정말 귀찮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안녕. 어? 왜 금방 헤어지는 거야? 우리 거북은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짝짓기 할 때만 잠깐 만났다가 짝짓기가 끝나면 다시 헤어지는 거야. 아, 이제 3개월에서 4개월만 지나면 알을 낳을 수 있을 거야. 우리 거북은 대부분 날씨가 따뜻한 5월에서 7월 사이에 알을 낳거든. 어디서? 바닷속에서? Oh, no. 알을 낳으려면 다시 육지로 올라가야 해. 어? 너무 어두운데? 쉿, 조용히 좀 해. 알을 낳으려면 밤에 나와야 한다고. 캄캄한 밤에? 그래야 천적을 피할 수 있고 햇빛에 알이 마르지 않으니까. 알을 낳으려면 구덩이를 파야 하는데 좀 도와줄래? 어, 알았어. 자, 됐다. 거북아, 저기 알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궁금해할 줄 알았어. 알려줄게. 총 배설강,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 곳, 배설도 하고 말이야. 총 배설강으로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수 있어. 어떻게? 암컷의 총 배설강은 수컷보다 더 등딱지에 가까이 있거든. 영, 야, 영, 자, 우와, 알이다. 하나, 둘, 셋, 넷. 우와, 많기도 하다. 난 한 번에 보통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거든. 우와, 대단해. 이제 다 나왔으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게 모래로 덮어둬야겠어. 이제 알을 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모래로 덮어두면 아기 거북들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 우와. 비밀은 바로 이 난치. 알부리라고도 하는데 아기 거북의 코와 입 사이에 있어. 아기 거북들은 모두 이 난치로 알을 깨고 나오는데 알에서 나온 뒤에는 난치가 떨어져. 신기하다.
이제 2개월에서 3개월이면 귀여운 아기 거북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그치만... 어, 거북아, 왜 그래? 알을 100개나 넘게 낳긴 하지만 바닥까지 살아오는 거북은 한두 마리밖에 안 되거든. 뭐? 물새, 개, 갈매기. 이 녀석들이 모두 아기 거북을 잡아먹는 천적이거든. 몸이 작고 등껍질이 약한 아기 거북은 바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아.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 죽기도 하고. 너무 불쌍해. 아가들아, 꼭 살아서 바다로 오렴. 난 그만 가야겠다. 그래? 그치만 가기 전에 내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어? 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240여 종이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남생이와 자라 그리고 장수거북, 바다거북 네 종이 살고 있어. 거북은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데 장수거북, 붉은 바다거북, 나처럼 바다에 사는 친구들이고 갈라파고스 땅거북, 팬케이크 거북, 땅에 사는 친구들인데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거북 중에서도 가장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갔지. 자라, 남생이, 연못이나 강에 사는 친구들. 어, 재밌게 생긴 친구들도 소개해줄게. 마타마타 거북, 긴 입을 관 모양으로 늘려서 숨을 쉬는 거북. 낙엽이나 물속에 숨어서 작은 물고기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대. 다이아몬드 거북, 등딱지가 꼭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지? 뱀목 거북, 뱀처럼 가늘고 긴 목으로 먹이를 잡는 거북이야. 우와, 멋지다. 사는 곳에 따라 특징이 있는데 그것도 알려줄까? 응. 난 바다에 살아서 발이 크고 넓적해. 육지에서는 조금 느리지만 물속에서는 엄청 빠르게 헤엄칠 수 있지? 숲속이나 초원에 사는 육지거북의 발은 발가락이 드러나 있고 발톱이 두꺼워. 튼튼해서 땅 위에서도 잘 걸어 다닐 수 있지. 연못이나 강에 사는 친구들. 발에 오리발처럼 생긴 물갈퀴가 있어서 땅과 물을 오가며 생활하기에 좋아. 그럼 난 이만 겨울잠을 자러 가볼게. 겨울잠? 거북은 파충류라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면 겨울잠을 자야 해. 물속 바닥이나 흙속은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겨울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거든. 아, 날씨가 따뜻해지는 2월이 되면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안녕. 안녕.